다음 시청자분 또 유튜브에 와주신 분이신데요. 상한가님이십니다. 이름만큼 상한가 많이 맞으셨는지 모르겠어요. 삼성전자를 근데 또 보유하고 계세요. 매수가는 71,630원에 20% 비중 있으신데요. 2년 가지고 있습니다. 물타기 어떨까요?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. 오늘 삼성전자 바라보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아요. 오늘 이 종목이 그래도 좀 버텨주려는 모습을 보여줬고, 오늘 종가는 0.29%가 상승한 68,500원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. 4거래일 만에 소폭의 반등 나타났고요. 시청자분께서 약간의 손실 입고 계십니다. 네, 7만 전자 위에서 8만 전자 굉장히 응원하셨을 것 같은데 다시 6만 전자예요.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? 지금은 추가 매수보다는요, 좀 기다리셨다가, 대응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. 절대 지금 이 삼성전자는 손절을 하시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. 그만큼 그 반도체 업황에 대해 그 개선에 따른 기대감이 계속 좀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조정받으면 조정받을수록 더 타이밍이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추가 조정 가능성은 계속 좀 열어두셔야 될것 같고요. 물론 이제 2차 전지나 지금 2차 전지나 또한 이제 초전도체에 지금 이슈가 부각되고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AI 로봇 관련된 이슈도 같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반도체가 또그 반도체 이슈가 좀잘 부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얘기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되 좀더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보기에 66,000원 아래 때 내려오게 되면은 좀더더 기다리셨다가 65,000원 아래 때 내려오면 좀더더 기다리셨다가 64,000원에서 3,000원까지 만약에 내려오면은 그때는 좀 추가 매수를 공격적으로 좀 진행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. 지금은 만약에 뭐 66,000원 떨어진다 하더라도 절대 지금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안될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. 사실상 업황 회복 그 개선 기대감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계속 그 추가 매수를 안 하셔도 들고 가시면 언젠가는 제가 보기에는 71,000원 이상을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8만 전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지만은 사실 지금 조정폭이 열렸을 때 지난 5월에 있었던 그 5월 18일부터 5월 19일 사이 이 갭을 띄워줬던 구간들을 좀 어느 정도 만회를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 구간까지는 좀 어느 정도 열려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그렇다 하더라도 열려 있다 하더라도 추가 조정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은 66,000원 아랫대를 잘 버텨준다. 그러면은 그때 좀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지났을 때 그때는 좀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되지만 제가 봤을 때 64,000원까지는 열려 있으니까 64,000원에서 3,000원 부근 때 내려오게 되면은 그때는 추가 매수 진행하자. 그런 다음에 추가 매수 하신 다음에 다시 한 7만원 이상 때는 7만 한 2천원, 3천원 때는 반 정도 좀 매도를 하자. 그런 다음에 8만원까지 또 바라보자. 이렇게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삼성전자 손절도 추가 매수도 안 된다는 전략이었습니다. 그렇지만 타이밍은 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. 이 종목을 가지고 좀 뜸을 들이시면서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. 6만 3, 4천 원 정도의 추가 매수 공략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. 업황 개선의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어느 순간 또 일어나는 구간이 올수 있다는 판단입니다. 일단 최종 목표가 8만 원까지 잡으실 수 있지만 추가 매수한 분에 대해서 7만 2, 3천 원에서 또 매도를 해주시는 것도 전략이 될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.